초월을 한번 해보자. 야, 그 아프리카 초월에서 팔로 사냥을 한다. 그림 멋있지 않아요? 혹시 모니터 하시면서 가장 맛보고 싶었던 요리 있으세요? 애벌레. 약간 단백질 그 덩어리. 그거 한번 단백질 먹어보고 싶고. 랍스터가 사실 제일 먹어보고 싶어요. 내장 소스에 찍어 먹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예술이죠. 근데 애벌레를 드시고 싶어 하시네. 아니, 한번 맛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번에 가서 요리를 제가 한번 담당해볼까 해요. 진짜요? 사바나의 여전사 같은 모습과 그 반전으로 그 여성스러운 모습을 두 가지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거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거 석쇠잖아요, 석쇠. 네, 석쇠. 그래, 요즘 떠오르는 정글 필수품입니다. 요리는 물론 운동기구까지 대활용하고 있어요. 호수, 바닷가 이런 데 가면 참 좋겠는데. 생선구이 하면 되니까. 생선구이 같은 거. 가구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특별히 가구라기보다는 일단은 많이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멋진 웃음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화이팅! 개봉 20여일 만에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최고의 화제작 설국 열차. 한 집 걸로 한 분이 본 건데요. 그렇다 보니 숨은 얘기가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설국 열차 뜨더니 요것도 뜨더라.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화 설국 열차가 개봉 19일 만에 800만 관객이 탑승 완료했습니다. 인기만큼 큰 화제를 몰고 다니는 설국 열차. 여러분, 애초부터 나는 왜요? 앞쪽 칸, 뭐 너는 거예요? 꼬리 칸, 칠다 스위치. 제자리를 지켜. 자, 인기 표속질주 설국 열차의 뒷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밤 열차에 지금 탑승해 주세요. 설국 열차 속 화제의 키워드 첫 번째, 연일 콸콸콸 쏟아지는 패러디 열풍을 빼놓을 수 없죠. 미의 기준을 풍자한 뷰티 열차부터. 뷰티 열차에 탑승했다. 쾌변을 꿈꾸는 자들의 반란을 다룬 인류의 마지막 변비 열차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성만점 이색 패러디 열차들이 설국 열차 인기몰이에 과속을 더했습니다. 봉준호 씨 천재. 1500 찍을 것 같아요. 한 1300은 넘어야 그래도 봉준호 감독님 아니겠어요? 역대 최단 기간 400만 돌파, 19일 만에 800만, 이제 1000만 고지를 향해 달리는 설국 열차. 계속 흥행 질주 속에서 쏟아지는 화제의 키워드, 그 두 번째는요. 영화 속 꼬리칸 사람들의 유일한 식량, 바로 단백질 블럭. 초등학생들은 그런 걸 잘 몰라서 양쟁 얘기는 이제 한국에 오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영화에 쓰이는 소품 있죠. 틸다 스윈튼 씨가 이렇게 막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역으로 만들었어요, 소품 팀이. 미역에 설탕을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저도 몇 개 먹어봤는데, 배우가 연기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위생적으로 만들었죠. 근데 맛은 되게 없어요. 네.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백질 블록에도 먹방 종결자가 있습니다. Actually, someone tells me that you guys really have protein blocks for real over there. We'll have to try them when they get over there. 영화 속 단백질 블록이 실존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불이 났게 출동해봤습니다. 그래요? 진짜 있대요. 근데 식량 있죠? 그거 먹었다는 분이 계세요. 아, 그 식량 참 구하기 힘든 식량인데요. 네. 예, 이건데요. 있어요? 딱 하나 남은. 저희 안에서. 인기를 입증하는 설국 열차 단백질 블럭.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사가셨고, 네. 이미 전량 소진돼서 딱 하나. 예, 단 하나 남았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못 먹은 그 단백질 블럭을 제가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드실 수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단백질 블록, 이제 제 뱃속에 있어요. 느낌 아니까. 쾌속질주의 주역 송강호, 자랑스러운 한국 배우 고화성. 한국 배우는 다 한 줄이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네, 저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요건 몰랐죠? 화제의 키워드 세 번째, 중국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한밤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 친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국열차에서 횃불을 들고 뛰는 소년 박성택입니다. 설국열차 속 제3의 한국인 배우. 지금 한밤의 TV에 나왔는데 네. 기분이 어때요? 긴장돼요. 긴장돼요? 네. 방송 출연이 처음이래요. 네. 그럼 봉준호 감독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성택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뭐 차차 알아가면 되죠. 봉준호 감독님이 오디션 볼 때 성택군한테 뭐 물어봤어요? 볼펜에 대고 있는데 뺏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뺏었어요. 조심스럽게. 찍으면서 재밌는 일은 뭐 없었어요? 고화성 누나랑 벼룩시대.